쪽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은 사실 우리의 사명과 같이 갑니다. 우리 약속만 기억해서는 안 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전진할 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한국인이라면 한국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무슨 느낌을 가지십니까? 디아스포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분들이 거의 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릴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제 그때 또 저때 이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뜻이구나 대강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가슴에 와닿는 언어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그것은 흩어진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국가가 없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제 1947년도, 48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생기면서 이제 2000년 만에 국가가 주어져서 그때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한 나라에 모이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흩어진 자들이다, Jewish diaspora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단어이지만 이것이 그 유대인들 밖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되기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흩어진 자들을 가리킬 때에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을 넘어서 자신들에게, 자신 나라를 가리켜 사용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어들은 필리피노 디아스포라,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진짜 한 천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특별히 필리핀 교회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중국인들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중국 Chinese diaspora라는 말을 중국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5년 내지 한 10년 전부터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가 750만, 중국인들 필리핀어들보다는 숫자가 적을지 모르지만 가 있는 나라는 더 많다고 유엔의 통보를 보면서 아, 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한국 디아스포라도 온 세계에 허락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너무나 놀랍게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전파되기가 힘든 나라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는 손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막강한 절대 정치 밑에 다른 종교를 전혀 허락하지는 않고, 그리고 너무나 법이 무섭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던가 선교 사역을 하면 즉시 사형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날 선교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지만 전통적인 선교사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을 포함해 볼 때에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안에도, 중심지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여러분 그 소위 오일 머니, 이 석유 돈으로 말미암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나라가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면서 그 사우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도우미, 가정 도우미를 두게 됩니다. 이제 가정 도우미를 어디서 특별히 많이 두고 있냐 하면은 필리핀 여성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가정 도우미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그 여인들 중에는 꽤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지금 사우디 각 가정에 들어가 있는 수가 지금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각 가정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허락하여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는 허락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우디 이 무슬림 이슬람의 가장 중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고요. 그들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까지 돌보며 나름대로 기도하는 모습, 나름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리아에 큰 장군이 있었죠. 위대한 장군 나아만의 경우 그의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느 한 그 소녀아이가, 그 식모 노릇하고 있는 소녀아이가 이스라엘에 갔으면은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 그 환자가 되었을 때, 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우리나라로 가시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가정에 들어가 있는 한 식모 계집아이를 통하여서 그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예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일이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세계 교회는, 그리고 선교 단체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단체, 선교 단체인 루잔 선교 단체에서도 얼마 전부터는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전략이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로 손꼽히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디아스포라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자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하면은 흩어진 사람들, 밖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다수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나라에서 쭉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하면은 왠지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11살 때에 이민을 가서 교포 생활을 쭉 하면서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으로 쭉 자란 자에게는 디아스포라 언어 자체가 저의 마음에는 불이 되어요. 진짜 불이 됩니다. 이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저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 같이 공유할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7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는 횃불 선교회관과 온누리교회와 저희 교회가 공동 책임을 지고 이번에 섬기게 될 사역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그 기획팀에서는 2,0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2,0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이건 하나님만 아시고 있지만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그분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그러한 지금 사역을 지금 공동준비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준비 기획팀으로 가 계신 고대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디아스포라를 놓고 오늘 목자의 마음은, 제가 어제 아침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은 윤종일 목사님, 우리 교회의 그 목회 서기로서 또한 이 준비 작업을 같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윤종일 목사님의 디아스포라를 알려드리는 글이 오늘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디아스포라가 무엇인가, 이 디아스포라는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아, 이것은 밖에 있는 저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구나,
오늘날 우리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이 사역에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라.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해야 우리가 진짜 힘차게 사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해야만 되지만 주어진 제한된 자원과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일에 다 똑같이 우리가 그 혹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초점을 두고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바람을 예민히 느끼면서 그 바람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다가 언젠가 얼마 안 가서는 지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이 감당하게 하는 만큼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타면은 우리가 멀리 갈 수 있고 널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사역이 바로 성령의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바람을 많이 인용해서 바람이라는 이 그림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그 마름뼈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름뼈를 가리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종교의 모습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수룩이 쌓여있는 마른 뼈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쌓여있는 뼈를 바라보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뼈가 되어서 말라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에게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이 믿음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렇죠? 완전히 쌓여있는 마른 뼈와 같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은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야, 너는 저 뼈들에게 대하여 대언하여라. 말씀을 전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뼈를 다시 세워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기를 불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생기. 근데 이 생기는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루하라는 말입니다. 루하. 근데 이 루하라는 이 단어가 생기도 되고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확실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 이 수두기 쌓인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고 바람과 생기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면 그 뼈들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상태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까? 앞이 막막합니까? 캄캄합니까? 어둠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르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1장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를 성령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구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과 제사 제도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신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주시고 있는데 바람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바람을 타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기 때문에 이 바람의 힘으로 너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고작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갈릴리 시골촌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500명을 향해 지금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막강한 파월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권세가, 로마 정부의 권세가 앞에 우뚝 서 있는데 시골에서 예수 믿고 따르고 있는 500명을 가리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는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세계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500명의 자원을 아무리 합하여서 기도하고 힘을 쓰고 시너지를 이룬다고 해도 예루살렘 한 도시의 한 마을도 아마 변화시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왜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하면 파도가 임하죠. 파도. 파도 있기 전에 바람의 파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그 제가 아내와 함께 딸 녀석의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갔고요. 그리고 또 간 김에 이제 부모님을 이제 뵙고 왔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아무리 타도 탈 때마다 참 신기해. 이 엄청난 이 무게가, 이 엄청난 이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저 하늘을 나르는가. 저는 참 놀라워요. 놀라워. 여러분, 안 놀라시네. 그렇죠? 정말 안 놀라시네. 근데 저는 비행기 탈 때, 와, 이 많은 이 무게가 어떻게 저 공중으로 뜨고, 그렇죠? 태평양을 반나절 사이에 이 건너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이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알죠. 스피드와 바람 때문입니다. 이 파워예요, 이게. 초인간적인 능력이 바람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아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 바람을 타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절대로 목회 못하고 너의 힘으로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 못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못해. 너의 힘만큼만 할 수 있는 내 힘은 요 정도뿐입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을 타라는 것이죠. 바람을 타면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능력만큼 같이 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의 파워가 오늘 당신의 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디아스포라를 보면 성령의 바람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새로운 바람. 이 바람을 우리가 타야 됩니다. 나는 디아스포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주시는 바람을 내가 그냥 외면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시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라고 지금 모든 세계적인 그 선교 그 본부에서는 이 디아스포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가운데 하신 일이다. 이 바람을 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그 바람이 나와 상관없는 디아스포라라고 내가 타지 아니하면 손해는 나뿐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바람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성령의 바람이라고 보고 싶으면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 디아스포라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바람과 함께 파도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파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도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테크니크를 배우고 이 하와이에 가서 이 서핑 전문가들의 이 그 가르침을 받고 멘토링을 받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서핑 보드를 타고 사가지고 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파도예요. 파도. 파도를 못 타면은 아무리 좋은 서핑 보드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훌륭한 그 기술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향해 허락하시는 바람과 함께 허락하시는 파도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탈 수 있는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타야 돼.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막강하게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파도를 타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 근데 그 파도가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이것을 디아스포라면서도 언제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냐면 2003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아시아를 들리면서 카자흐스탄을 다녀오면서 그때 고려인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고려인들. 여러분 고려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좀 아시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이 91년도죠. 글라스노스트를 통해 이 전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완전히 역사 속에 완전히 잊혀진 고려인들이 한국인 조상인들의 그 후손들이 이 중앙아시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카자흐스탄에서 수십만 명이 있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놀랐어요. 역사에 잊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근데 그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파도이구나. 이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려인들의 조상들은 우리 한국인들이죠. 그 일본 그 강제기 때에 일제시대 때에 이 나라에서 도저히 그 꿈을 펼칠 수가 없어서 우리 조상들 중에는 중국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건너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러시아에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일본이 그 2차 대전이 그 37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일본이 이제 중국을 점령하러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정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스탈린이었죠. 소련이었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일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까지 점령하면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이 서쪽에서는 그 히틀러가 치려고 하고 이 동쪽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깜짝 놀래서 이제 한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을 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간첩이 될수 있다고 두려워해서 한국인들을 강제로 옮기고 맙니다. 중앙아시아로. 7,000km나 떨어진 곳으로 그들을 강제로 옮깁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에 짐승들처럼 이 기찻간에 완전히 꽉꽉 채워갖고 그들을 옮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습니다. 추위와 이 병균과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곳의 땅이 소금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비극 중에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자손들이 나중에 고려인들이 까레이스키들이 된 것이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너무나 너무나 무너지더라고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아픔과 절망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후손들이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도 전에 그 러시아로 건너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우리 조국 옆에 계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7,000킬로 알지도 못하는 땅에 우뚝 그냥 세워진 그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절망이 그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 역사에 잊혀진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도 조국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만 알았지만 꿈에서만 희미하게 그릴 수 있는 조국이었는데 언제 우리나라 그 조상의 나라를 보게 됐냐면 1980 88 올림픽을 통해 처음으로 TV 보도를 통해 한국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에서도 잊지 못해 눈물로 그리고 기도하며 우시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 나라구나. 그들이 다88 올림픽 이 TV 앞에서 조상들의 나라를 보며 펑펑 통곡하며 울었다는 소식을 그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그들은 역사에 잊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들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 알 수 있었냐 하면 91년도에 소련이, 전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열린 오픈 컨트리가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구소련으로 빨리 들어가 다른 그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어떠한 이 물질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이 백지와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할때 분명히 아시지만 적어도 2년 내지 3년은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문화를 익혀야 됩니다. 러시아도 이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레이스키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아픔과 비극과 비극을 거듭 체험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조상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들, 이 조상들을 통해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낸 가레이스키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 선교 작업을 곧바로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자들은 다들 2년, 3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됐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통해 곧바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지 상태에 들어간 복음이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에 거기에 그 알마티에 대형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이그 정,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들 중에 꽤큰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고려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가장 선교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이 가레스기들, 고려인들 후손들을 통해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가장 선교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그릇들을 사용하셨구나. 저는 그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준비해놓으신 역사,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파도와 같은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주님의 새로운 각성과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새로운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에는 선교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는 그 순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5위, 6위, 7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금 전체 한국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 750만 명의 이 디아스포라 후손들을,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준비하시는 본부에서 20대와 40대의 많은 젊은 다음 세대를 초청하고 그들을 이제 모시게 될 텐데, 이 750만의 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도이구나.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슬럼프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선교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를 타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 멋지게, 더 강력하게, 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디아스포라 대회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선교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공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연결시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사역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자각한 후에 저는 같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시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파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파도를, 우리가 선교의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꾸면은 지금 계속 순위를 잃어가고 있고 뒷좌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국 선교의 새로운 날이, 이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전파되고 알려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불이 가슴속에 확실히 전달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선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이 열려질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아, 하나님의 파도이구나. 파도는 타야 되는 것이구나. 타면은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수영해서 가면은 100m, 200m 바다에서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파도와 함께 싸우면서 가보세요. 100m 못 가서 다들 가라앉습니다. 다들 콜라병이 돼요. 그렇죠? 근데 파도를 탈 수만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만 수영하면 파도를 타고는 진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파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더 철치가 감당해야 돼요. 마더 철치가. 이 조국 교회가, 모국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가 이 디아스포라를 호스팅할 수 없어요. 그들도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는 Mother Church가, 이 어머니 교회가 되는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부를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달 반 후에는 이 사역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가, 몇 가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 아, 이건 하나님의 파도이구나, 하나님의 바람이구나, 이것을 자각해야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고 마지막 프론티어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한국선교에서도, 선교한국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파도와 바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바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이 교포에 있는 이민 2세들, 3세대들이 지금 조국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히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다른 일로 구태여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전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였어요.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파도를 같이 타고 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뭔지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오면서 3년 반 전에 이거 완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그 중에 디아스포라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지금 점점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역을 위해, 디아스포라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신 이영자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감동을 먹었다 그러죠. 이 감동을 먹은 게 있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먹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게 뭐냐면은 권사님이 그래요. 자신은 이 디아스포라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왜 있는 건지,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뭔지 사실 모르겠대, 모르시겠대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하시라는 그 음성과 마음의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는 것이라고.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라고 알고 순종하는 거, 이거 참 귀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활짝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자꾸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지 못하고 구식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을 성도들에게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열어주신 확실한 문을 보면서 왜 자꾸 뒤를 돌아가느냐, 왜 자꾸 뒤에 율법에 가서 묶이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파도에 너는 들어가야 된다, 그 바람을 타야 된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사실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있구나.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지만, 옛날 거울은 희미했잖아요.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확실히 주의 얼굴을 보며 대면하며 확실히 알듯이 알려줄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소망으로 감당하라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디아스포라 사역은 있잖아요. 우리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특별 헌금을 하고 목적 헌금을 하고 해갖고 또 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일으켜서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스팟라이트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디아스포라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인물들,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신 인물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교회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이름을 드높이는 사역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팟라이트 가고 그들이 이제 사명감을 갖고 돌아가고 그들을 팔로우업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이 디아스포라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미련 없이 사심 없이 뛰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왠지 좀 마음에 이게 좀 꺼리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또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대빵 섬기고 없어지는 사역입니다. 진짜로요. 없어지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심 없이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배에서 나온 자들 중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의 소리는 그 소리가 가리키는 그분이 나타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꺼져야 됩니다. 그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이 섬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섬겨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섬겨요. 여러분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기독교 교리가 확실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 편지서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그가 지중해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설립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지만 로마서만큼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근데 그동안 아무런 찬스가 없었다. 이제 서바나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면서 너희에게 들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처음 들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 성경학자들은 모두 다 사도행전 2장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Jewish, 유대 디아스포라가 세계에 펼쳐져 있다가 오순절날 그들이 펼쳐진 곳에서 여러 방언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여 있다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 중에 로마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로마 교회인들,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던 디아스포라가 이름도 없이 알 수 없는 디아스포라가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맡기셨다는 거.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꼭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됩니다. 마지막에 한 분에게 박수 받으면 돼. 한 분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수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분에게 박수 받으세요. 주님께 박수 받으시려면은 우리는 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사역이 정말 가슴에 불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없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스팟라이트를 받고 그들이 주님의 불을 받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것이.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강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강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대회는 있잖아요.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자원을 불 이유가 없습니다. 행사로 끝난다면. 근데 이 디아스포라 대회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디아스포라 대회는 말씀과 성령의 축제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축제. 아멘? 말씀과 성령의 축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메말라 있는 뼈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뿐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행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키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들이 그냥 집회이기 때문에 전했던 말씀 중에 대강 보고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먼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강사님들을 통해 선포가 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되고 성령의 불이 되어야만 이것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강사 중에는 김상목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강사님으로 서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아멘.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대회를 놓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헌금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명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1,000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2,000명이 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비교적으로 잘 사는 데서는 자신들이 부담하고 오는 원칙이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멕시코와 남미에 있는 애니깽, 이런 분들은 진짜 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이 머덜철치를 통해, 섬김을 통해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야 그들이 선교사 사명을 우리가 가는 것보다 이미 그 안에서 수십 년, 어떤 경우에 백 년이 넘게 몇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야 되는데요. 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진짜 다음 세대 중에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감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발굴해서 본부에 알려주라. 그러면 풀 스칼러십을 주겠다. 근데 이 사역은 우리가 자원적으로 서포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그 나눠드린 그 봉투에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마음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좀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자원 봉사자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1,000명이 넘게, 2,000명 가깝게 오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예배 장소에서부터 숙소 장소로 매일 이동하는 그 버스에서 도우미들, 그 집회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리 교회와 온누리 교회가 이제 중심이 돼 횃불 선교회관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짜가 되는 날 7월 7일부터 11일 5일이 다 되면 5일 다 적어주시고 되는 날짜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은 우리 그 준비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라는 말씀을 전파해드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은 성령이 바람을 부실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독수리들이 나는 모습을 보면 참 웅장해요. 멋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르는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이 날개를 펄럭이지 않습니다. 펄럭이들이 아니에요. 펄럭이들. 그렇죠? 새들 중에서 펄럭펄럭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지쳐가지고 쉬어야 되고 그냥 또 이제 뭐 집을 빨아야 되고 펄럭펄럭 하다가 이거 뭐 별로 못 갑니다. 근데 이 독수리의 이 그 매력은 날개를 펴고 그냥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전혀 펄럭이지 않고 그냥 긴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탑니다. 그리고 공기가 그 열이 있는 공기는 항상 솟아오르잖아요. 독수리가 솟아오르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바람을 타기 때문에. 이 열 바람을 타고 이 날개를 펴고 펄럭이지 않으면서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을 누비고 다녀요. 저 높이 나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타는 매력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이 바람을 타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은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한국 전체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과 각성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타야 됩니다. 이번 디아스포라 대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바람을 타고 나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라, 성령의 파도를 타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어설 수 있으리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중에 지금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바람을 주시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 주여,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가정들, 회복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각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흥이 온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때 디아스포라라는 놀라운 바람과 파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파도 우리가 잘 타게 해주세요. 잘 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양에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 로다 표.
지금은 모든 족속 방언 백성들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파도와 바람을 보내주시어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저앉은 자리에서 메마른 뼈와 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의 능력으로 다시 서서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함께 디아스포라 사역을 준비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